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이제 국가주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수행을 합니다. I will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할 예정입니다. 법장사에서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한국의 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방문한 건데 굉장히 생산적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일은 저는 굉장히 즐깁니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특히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수행을 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진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전하고 그것이 저희 삶을 더 즐겁게 합니다. The more that the students improve, 더 많은 제자들이 진전할수록 그들은 더 행복해지고 더 삶에 만족을 합니다. So one kind of characteristic 한 가지 is that 특징은 Korean people, 한국 사람들은 in Korea, not in the US.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the US, the Koreans I met 미국에 here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요.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지속적이고 그들은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름길을 따르지 않고 싼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진전하였습니다. 제가 알았던 거는 온라인 클래스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진전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거기 있었을 때 그들하고 같이 수행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한 진전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노산사에 있었을 때, 처음 여기 시작했을 때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꽤 괜찮은 산매를 갖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 가지 특징이 그들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 미국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것을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불평을 합니다. 거기는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요? And the thing about spiritual training, 영적인 훈련에 that I finally understood. 비밀. 제가 마침내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 우리 위양종이 그렇게 효과적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기도하에 그렇게 구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놀랍게도 빠릅니다. 아주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I don't want to sound like I'm gloating, but maybe allow me to gloat a little.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Big improvements. 아주 크게 진전했습니다. 저는 단지 수다원만 언급을 했는데 그 이상도 있습니다. Things are very difficult in the typical Korean 굉장히 어렵습니다.